자기 표현 능력이 남다른 미국의 아이들, 표정들이 한결같이 살아있다. I was amazed how she stood up there, very effervescent, very happy to be sharing. You would never have guessed that she was shy.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약전 3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그동안 주로 받았던 교육은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분야에 집중돼 있었고 알았지? 해보자. 한글이나 산수 공부는 가정 방문 학습지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사이 취약전 아동들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목표를 가지기만 하면 모두 서울의 한 유치원. 조금은 생경해 보이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제법 당차다. 기업이나 직장 내에서도 능력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이 한창이다. 이 시대는 왜 리더십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다중지능과 리더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국 벤처 산업계의 대부 정문술. 43세 나이에 미래 산업이란 기업을 살린, 20여 년 만에 매출액 600억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가. 그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언하고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이 시대 대표적 리더. 그의 강점 지능은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이다. 혁명가형 다중지능의 소유자 김구 선생. 그의 리더십의 핵심에는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이해 지능이 존재한다. 조직과 집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의 힘은 독립운동가로서 성취한 모든 업적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의 강점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이다. 경쟁의 시대가 가고 공존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강점 지능으로 성공하는 다중지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사람은 작게 늘어나고 많이 노력했는데 정말 이곳은 리더십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센터.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업이나 단체, 기관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 CEO들이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TV를 보고 난 후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본다. 보고 나니 졸립다. 졸리우니 잠잔다. 자다 보니 벌써 출근 시간이다. 엎어도 직업 집을 달려나간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 왔다. 그러나 아무려면 어떠랴.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때 되면 보너스도 나오고, 때 되면 남들과 비슷하게 진급도 되어간다. 네, 너무 잘 읽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그 곤란하지 그러면. 예? 어때요? 모르죠. 예? 모르겠습니다. 아, 사장님이 모르고 곤란하지, 홍초원에. 근데 홍초원이 사장님의 꿈을 이루려면 이런 사람 있으면 좀 곤란해. 이런 사람. 지금에서 제가 4시간을 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스스로 변화되는 것. 뭐 이거 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는 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부족한 능력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좀 감성적인 타치를 좀 더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컴프로치 하려고 왔고, 그렇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점, 강점은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시간을 많이 갉아먹는 그런 거, 활동.
목표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각 조에서 시작. 저장 선출하고요.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신들의 일과를 주고받는 토의가 시작됐다. 이제 그 사람 어느 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이다.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든지 이 귀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이거 바로 자기관리 능력이고 이거가 리더십 분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요새는 외톨이 자녀도 있고요. 자녀가 있어봐야 많이 있어봐야 두세 명인데 애들이 서로 또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주위에 다른 아이들하고 대인관계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리더십의 기본인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능력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리더십도 조기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재밌지? 연이도 재밌지? 여기는 현정이네 집. 동생들을 돌보며 노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직 어리광을 부릴 법도 한데 동생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사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얼굴도 될 수 있고, 사과도, 아니 공도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사과도 그리고 얼굴도 그리고 또 공도 그려. 한 번쯤은 귀찮다고 뿌리칠 법도 한데 제법 자상하게 잘 보살핀다. 동생을 잘 보살피는 법을 배우기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동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해줘. 동생이 뭐 해달라면 현정이가 다 해줘? 네.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면요 줘요. 현정이는 안 먹고?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 동생이 혼자 다 먹으려면 어떻게? 그냥 양보하면 되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하니까 양보하는 거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엄마가 양보하는 거는 가르쳐줬잖아 그랬더니 리더십 하면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정이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리더십이 남달라 보이는 이유는 유치원 시절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리더십 교육 때문이란다. 하나랑 이언이랑 춤춰. 랄랄라 춤춰. 기차놀이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할 줄 아는 뛰어난 리더십. 그런 의미에서 현정이는 유치원에서 경험한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현정이가 다녔던 유치원, 지금도 이곳에선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 리더십 교육이 한창이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십 노래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시작!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해요. 다양한 놀이 수업을 통해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르고 있는 영 리더들. 이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일반 유치원 수업과는 차별화된다. 다른 교육과 차별화된 특성이라 하면 이 교육이 어떤 기계적인 암기 교육식이 아니라 자기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늘상 일상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뭐든지 행동을 한다는 것에 큰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우리 어떤 놀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골프 있죠? 네. 선생님 골프 놀이 하면서 중요한 게 먼저 행동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게임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다. 잘 쳐야지, 골프를 잘 쳐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목표만 가지기만 하면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적 올바른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리더십 교육은 빠를수록 좋단다. 그 리더십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는 능력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철하면서 남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해내는 능력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끄집어내주는 능력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리더십 교육은 바로 그런 잠재 능력을 개발해내는 특히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능력적으로 어떤 리더십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만화로 한자 보면 재밌어? 엄마 이거 꼭 사줘. 국원 아직 안 나왔어. 현정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다는 엄마. 리더십 교육을 일찍 접하게 해준 것도 그래서이다. 그렇다면 현정의 강점은 무엇일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자기 생각이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시각적인 기억이랄까요? 그런 게 좀 아이가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현정의 강점 지능은 언어 지능과 공간 지능, 대인 관계 지능이다. 이 지능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현정이가 지닌 언어 지능과 공간 지능은 더 키워주고 부족한 다른 지능도 함께 개발시켜준다면 리더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토대가 되는 유아 시기의 습관 교육. 아이들은 강점 지능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자신감은 리더십을 키우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그것이 바로 다중지능 관점에서 본 리더십의 핵심이다. 결국 잘 개발된 잠재 능력 하에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피카소는 무슨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입체파라고 하는 미술계를 리더해 나갔거든요. 리드해 나갔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런 어떤 음악, 미술과 관련된 재능을 잘 발휘시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 영역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하는 키러닝 스쿨. 이 학교 아이들은 리더십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만 오래전부터 적용해온 다중지능 이론 수업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리더십을 습득하고 강화시켜 나간다. I would say my strength areas in at the Key School were interpersonal and linguistic and probably spatial. And we both use those things in school. Like we were in leadership clubs and we were in a lot of committees. So even now we use our interpersonal skills in college. I'm on the students leadership committee at school, student senate. I'm in law. That's our law club at my college, and she's president of our junior class. So the skills that we learned here at Key helped us to advance at school and helped us to become more socially, you know, inept or whatnot. Yeah. Key Learning School의 교육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졸업생들. 그렇다면 다중지능 교육과 리더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No, he just saying that because you. And then really develop those strengths and go into an apprenticeship situation where they can actually be in a career that uses that strength by their senior year and their last year in school here. So that intrapersonal development does help develop confidence. It we believe it also cultivates leadership. So these students who have a chance to foster that intrapersonal intelligence are really in a good place to begin to take leadership roles in other areas.
사람들은 누구나 여덟 가지 지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어느 하나의 지능만이 아니라 여덟 가지 지능이 골고루 결합되어 하나의 고유한 인물을 형성한다. 시인이자 과학자이고 철학자인 독일의 괴테처럼 여덟 가지 지능에서 두루 우수한 사람도 있고 아인슈타인처럼 논리수학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탁월하게 뛰어난 경우도 있다.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타고난 지능 외에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그 지능들이 상승,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성공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로 우뚝 선 황우석 박사. 그가 이뤄낸 연구의 성과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는 농부의 아들이었다. 자연과 벗삼아 살면서 소, 돼지, 양 등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연친화지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자연친화지능은 황우석 박사가 수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울러 수많은 지필 작업을 통해 강화되었을 언어지능. 연구원들을 통솔하고 격려할 때 요구되는 대인관계지능.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기이해지능. 이 모든 지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오늘의 황우석 박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동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제동은 언어지능 중에서도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오랜 시간 이벤트 사회자로 활동하면서 대인관계 지능도 함께 발달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그래서 예? 음악 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이 예술적으로 결합된 정명훈. 4세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그는 음악에 관한 한 천재적 지능의 소유자이다. 그가 오늘날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악기의 특성과 그 음을 분석하고 하나로 조화시키는 지휘자로서의 능력은 논리수학 지능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다. 박세리. 그녀는 신체운동지능과 자기의 지능의 대표적 모델이다. 그녀의 신체운동지능은 어릴 적 아버지에 의해 훈련되었고 공동묘지 담력훈련을 통해 꿋꿋이 자기의지를 펼쳐나가는 자기의 지능을 발달시켰다. 그녀는 공간지능도 뛰어나다. 골프공을 어느 지점에 배치하여 얼마의 속도로 자극을 줄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강화시킨 지능이다. 환경적 요인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지능과 지능이 결합하여 상승 발달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수없이 많은 자신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 자신감이 이들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일궈냈으리라.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CEO 유순신. 그녀는 회사와 개인을 연결해주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른바 헤드헌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여성 CEO답게 그녀의 이력은 화려하다. 항공사 승무원, 외국계 회사 영업직, 헤드헌터로 일하는 지금까지 직장 경력만 27년. 그런 그녀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도 어눌하고 말 표현 능력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지진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4학년 때까지. 그런 그녀가 사람을 다루고 인재를 발굴하여 스카우트하는 능력을 지닌 헤드헌터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여 강점으로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빨리 하자 하면서 어눌한 말투와 언어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동화책을 소리내서 읽고 독서 습관을 잘 기른 것이 언어 능력을 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는 그녀. 두세 명 찍어주니까
지금은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가장 약점이었던 언어 지능이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유심히 관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젠 저서를 낼 정도로 언어 지능이 뛰어난 그녀. 약점 지능을 강점 지능으로 발달시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가 여성 CEO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간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이란다. 요사이 중고생의 진로 선택에도 다중지능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고3이 되고 작은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해줘야 좋은 건지를 그런 진로를 계획하고 또 학습 방법을 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문제지로 아이들의 적성과 지능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인 솔리피와 중학교 2학년인 하람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적성 검사만으로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는 엄마. 우리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언어나 외국어 쪽에는 좀 잘 하고요.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잘 못하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언어 쪽에 좀 재능이 있나 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몰라서. 아이들의 적성과 지능이 엄마의 생각과 과연 일치할 것인가. 폴리비의 그 적성 결과를 보았더니 언어 적성일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또 논리수학 지능도 총점을 보면은 논리수학 지능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접했을 때 잘 발휘가 되지 못한 거죠. 솔리피의 경우 언어 지능이 뛰어난 반면 논리수학 지능은 당연히 저조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의외의 결과이다. 진로를 고려할 때 하람이 경우에는 지금 다중지능의 틀로 적성을 분석해 보았더니 언어 지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언어 적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신체운동 적성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여학생들은 신체운동 지능이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람이는 일반 여학생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우 낮게 나타나는 지능이 또 공간 지능인데 공간 지능이 낮은 정도가 좀 많이 이 부분을 싫어한다고 보여질 만큼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스스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고 언어 지능이 뛰어난 솔리피 하람이 이 결과에 근거하여 진로를 선택한다면 어떤 직업이 좋을까? 그 성공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솔리피는 지금 현재 선택한 외교관이나 PD라는 직업이 본인의 적성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수 적성에 비추어 보면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람이 장래망을 보면 성우 아나운서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진로도 매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어 적성과 신체 운동 적성이 굉장히 높은데 성우라는 직업이 우리가 소리로만 듣는, 소리로만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언어 지능만 높으면 될 것 같지만 성우가 하는 주된 역할이 연기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연기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신체운동 이런 흥미가 굉장히 본인이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작용을 할 것 같고요. 아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게 딱 나오니까요. 제가 막 학교에서 이런 거 검사를 하면은 뭐 활발하다, 사교성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요. 나중에 진로 선택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아이의 지능이 뭐가 강점인지 이렇게 그게 나왔으니까요. 그걸 잘 이제 맞는 걸 이제 지들끼리도 같이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자료 찾고 뭐 이러는 거 같이 도와가지고 이제 지들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예. 다중지능 프로필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의 지능에 맞게 교육을 시킨다면 진로 선택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적어도 솔리피와 하람이처럼 자신의 강점 지능이 뭔지, 어느 지능을 보완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 해도 수능을 준비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중지능 이론을 토대로 아이들의 강점을 개발시켜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노력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서일초등학교 진로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자기 미래, 그리고 나하고 현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재호. 똑부러지는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진다. 예단 시청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주생활 목표는 약속을 다 지키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호는 전교 회장이다. 시간과 장소를 잘 다음은 봉사복구장 학교 등 전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앞에 나설 기회가 많아졌다는 재호. 그 지도력의 결과는 5학년 때 특별한 경험 덕분이다. 저는 윤혁이 선생님한테요 프로젝트라는 걸 배웠는데 그 프로젝트가 공부나 그 지도력에 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적극성이 조금 없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 다중지능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장점도 발견하게 되고요. 일단은 적극성이 많이 생겨서 무슨 일이든 자기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없던 부분에도 할 수 있다는 의지력도 보이게 됐고. 수줍음을 잘 타고 소극적이었던 재호가 전교 회장이 되기까지는 재호의 재능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준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 너는 이 부분이 참 잘한다. 이 부분을 그 더 키우면은 훨씬 다른 애들보다 잘하겠다 하는 것을 교사도 그렇고 주위의 친구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 다른 못하는 것을 자극을 시켜요. 자기가 평소에 자신 없어 했던 부분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이제 그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정말 이 주제를 잘 정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아이들 하나하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윤옥인 선생님.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난 그래도 이걸 좀 열심히 한 거 같아. 진로 프로젝트 수업. 자신의 강점을 고려하여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토의하는 시간이다. 나의 장래 희망이 건축 설계사. 자신이 직접 그린 진로 계획표를 선생님께 보여주며 미래를 설계하는 태륜이. 건축 설계사가 꿈이란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보여서 책 속에 있는 집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 설계사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 쪽을 선택하려고. 학습 목표라든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 건축 설계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태륜이. 야무지고 당당해 보인다. 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거고요.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보고 네. 또 인터넷에서 조사도 해보고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한다고 너무나 행복하겠네. 그렇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될 테니까.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내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능별 진로 프로젝트.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줌으로써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곳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었다. 그지라? 네? 아,
아이들은 재능을 존중받고 칭찬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과 학습 욕구를 강화시켜 나간다. 子供のいろいろな才能をやはり見るというのがすごく大事だと思いますね。やはり一人一人をよく理解をして、自動理解をして、その子に合ったような指導をす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ね。 이 학교에선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생활 수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싱 실습은 다지능 개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한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 마련해놓은 텃밭에 식물을 심고 재배하여 그것을 미술 공작 시간에 활용하기도 한다. 고구마 줄기가 멋진 트리로 변신할 때까지 아이들은 자신이 지닌 창조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열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발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나간다. 아이들이 겪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날의 발표 주제가 되는 것이다. 간지가 뭔가 우몽구다이 약간 날 때 그런 것 같아. 뭔가 담아뒀다는데요. 아사노 스피치 도유노 시테이마스. 아사 지분데 싯타 뉴스 데스토카 키노 오콧타 出来事ですとかを友達の前で発表して話す練習をする機会としています。聞く方の立場としては話を聞いて質問することを考え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話す方聞く方両方の練習という場としています。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자발적 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카메아오 초등학교. 대표적인 활동은 학예 프로그램. 학예 때 보여줄 연극을 준비하는 일에 반 전체 아이들이 동참한다. 아르마, 난다 꼬리야. 난또 오사무의 미미와 로마의 미미. 珍しい 미미다나. 에, 何をしておる? この床屋を早く牢屋にぶち込め. そんな 오사마, 오이라가 帰らなきゃ. 마치노 민나와 どうなるの? 私たち 민나.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신이 지닌 재능을 살리고 리더십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例えば今日のような学習活動をリードしていく子ども、あるいはアイデアを出したり、あるいは違う意見に対してそれに疑問を提じてみんなで深めるために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っていう。 취재팀이 학교를 방문한 날, 특이하게도 전교실에서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브로크에 どうやって 9을 引いたんでしょうか? 自分でお友達に説明できるよっていう人。はい。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뒤처지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블록 등을 활용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수학의 약점을 보였던 아이들도 실증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마사마나 교과 학습의 위에にいても コミュニケーション 능력을 育てる ということに 重視しています. また日本の児童は 自分の考えや意見を 皆さんの前で 堂々と発表する ということが 苦手な 児童が多いです. そこで公の場で道筋を立てて論理的に話ができるというような表現力を育てることが重視されています。 저학년 때부터 자신들의 재능을 존중받으며 다양한 활동 체험을 통해 자발적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일본의 아이들. 취재팀은 이곳의 아이들을 화면에 담으면서 학교의 교육 정책과 교사의 마인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특성화된 교육 정책과 마인드로
다중지능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한양여대 보성유치원. 지난 수년간 적용해온 지능별 수업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강점 지능을 살려서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자신감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잘했어요.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지용이 음악 시간만 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지용이에게 음악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동기이자 최고의 즐거움인 것이다. 공룡 놀이가 한창인 다른 반 교실. 건우가 제일 신났다. 그도 그럴 것이 건우의 강점은 공간 지능과 자연 친화 지능. 평소엔 말이 없고 수줍음을 잘 타는 편인데 공룡만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도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건우의 약점인 대인관계 지능이 강점 지능을 통해 보완 발달되고 있는 모습이다. 공간 지능이 뛰어나 보일 정도로 색칠 삼매경에 빠진 태혁이. 대인관계 지능과 공간 지능은 오히려 약점 지능이었다. 그러나 논리수학 지능과 공간 지능을 접목하여 적용한 결과 공간 지능과 더불어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되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더 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더듬이도 그 잘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부족한 지능을 보완해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똑똑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는다. 좀 부족해도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 방면에서는 그 아이가 보다 더 스마트하고 보다 더 브라이트하지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 그러냐? 그거는 어떤 한 측면만 뚜렷하게 강점이 있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의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많은 리더들을 보면 알지만 그것이 조화롭게 잘 됐을 때 그것이 발휘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콩인데 이건 큰 콩이지. 근데 저기 앞에 있는 거 봐. 어느 한 측면이 두드러지는 것보다 여러 지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볼 때 건우 엄마의 노력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아저씨 감자 주세요. 감자하고 고기. 배추 맞아? 아니 이거 양배추인데 칼을 넣는 게 아니야. 그 사고 파는 게 수학의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수학 덧셈 뺄셈 하는 것보다 가서 얼마나치 사면 몇 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거슬러 와야 되고 이런 걸 여기서 산 교육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반씩. 근데 조금 뇌물 같지 않아?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한 평가에 의하면 건우는 공간지능과 자연친화지능이 강점지능으로 나타났고 자기의 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약점지능으로 측정됐다. 양파 다 있는데 토마토 어디 갈게? 슈퍼하고 합체됐어. 하지만 친구들과 공룡 놀이할 때 놀라운 리더십을 보이던 건우를 비춰볼 때 자연친화 지능에서만큼은 최고의 자신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이 바구니 안에는 식물이 몇 가지가 있을까? 건우 엄마는 평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자연탐구 지능을 개발시켜주고 있었다. 뭐처럼 생겼어? 잎사귀가? 오늘 발. 얘는? 이거는...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어때? 점이 달린 줄 같아. 점이 달린 줄 같아? 가지고 일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이거 동화책에 나오는 줄기 같지 않아? 화분 방향을 바꾼다. 엄마의 그런 노력 때문인지 건우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웃고 있는 것 같아. 감자가 안경 쓰고 웃고 있어? 봐봐. 감자가 웃는 것 같아? 자그마한 사물을 볼 때도 좀 다른 시각으로 아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니까 아이가 그 안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가 막 마구 표출이 되더라고요. 만들고 있는 게 뭐야? 공룡.
녀석은 바로 오르니토 케이로스. 건우는 공간지능이 뛰어난 아이답게 블록 쌓기를 좋아한다. 공룡이 등장하는 영화를 볼 때는 모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집안 구석구석 온통 공룡과 관련된 것들이다. 장난감의 이불에 심지어 오리기를 할 때도 공룡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뭐야? 마주보는 공룡이야? 그러면?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보는 공룡이 됐어? 봐봐. 화산이 폭발해서 백악기 시대에? 응. 그러면 공룡이 그때 다 죽었어? 건우의 상상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언어 표현력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오늘 건우랑 카레 만든 거거든? 근데 감자 있고 닭고기 있고 당근 있고 양파 있는데 여기 하나 뭐 더 넣었거든? 맛을 봐서 찾는 거야. 모르겠는데? 우리 하자. 정답은? 건우의 강점을 살려 자신감을 키워주는 엄마의 노력은 식탁에서도 계속된다. 제일 맛있어. 제일 특별한 카레지. 어떻게 일어나? 아빠의 역할은 건우랑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이면엔 놀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애들한테 좀 가능한 자유로운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저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관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애들이 좀 자유롭게 노는 거 또 뭐 장단점 이런 거 저희 남들도 좀 보고 또 뭐 키워줄 부분 있으면 키워주고 그 항상 뭐 친구 같은 그런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의 강점 지능을 발견하여 그것을 제대로 잘 발달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아이의 지능이 파악되는 시기는 만 3세. 그렇다면 그 이전에 유아를 둔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까? 못나니? 와, 우리 줄리가 집을 만들었어요. 자, 다음 장에 뭐가 있을까요? 창문에 줄리가 보여요. 안녕 자연아. 비슷한 개월수의 유아를 둔 초보 엄마들. 그 또래의 엄마들이 그렇듯이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고 시각적인 놀잇감을 통해 아이를 입체적으로 자극한다. 그래도 아빠가 희주 사랑해.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돌 미만의 영아들에겐 딱히 어떤 학습이 도움이 되는지 부모의 입장에서도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많다. 항상 걱정이죠. 애들 키우면서 그게 제일 걱정인데 뭐 얘 또래 뭐 집에 가도 뭐 붙어있는 프린트물을 하면 뭐 동화책, 교구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 또 너무 안 해줘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러니까 확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은 얘가 이제 지금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림책을 조금씩 보여주는 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동요도 좀 많이 들려주고 동화책을 한 권 사주고 싶어도 개월수에 따라 낙권으로 구입해야 할지 아예 전집으로 구입해놓고 클 때까지 보게 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다. 특히 돌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들은 더욱 그러하다. 부모의 입장에선 해도 해도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아이의 교육. 더욱이 연령에 맞춰야 하는 교육은 더 어렵기만 하다. 3세 이전의 영아들은 이 시기에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아빠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은 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믿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인지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지능보다는 신체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이루는 데 가장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처럼 아이들에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 영아, 유아, 그리고 어린이. 단계별로 교육을 하되 과역은 오히려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자칫 불행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학교마다 경향이 다른데요. 일부에 소개됐던 태용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산만하여 엄마와 함께 상담실을 찾았던 아이. 가장 큰 원인은 아이 교육에 확신이 없었던 엄마의 학습 지도 방식이다. 너무 흘렸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취재팀은 다시 상담실을 찾았다.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많이 밝아지긴 했어도 아직 태용이 안에 내재된 폭력적 요소는 남아있는 듯 했다. 이승용은 뭐예요? 한 사람 타는 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격려한다면 5, 6개월 후엔 훨씬 더 밝고 안정된 태용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빠도 애기 안 오고 있어요. 앞페이지에 세준 거 넘겨가지고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걱정 많이. 조금은 여유로워진 태용이 엄마. 태용이에게 뭔가 하나를 더 가르치기보다는 충분히 놀아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신경을 쓰고 있단다. 그동안은 잔소리도 많이 했었어요, 태용이한테. 근데 앞으로 이제 가지는 시간을,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또 좀 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애정어린 눈으로 태용이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너무 내 그 관점에 맞추지 않고 태용이 시선에서 많이 좀 생각하고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태용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좀 교육시켜야겠다, 같이 생활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다중지능적 소견을 적용하여 지능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해봤다. 자료를 수북이 쌓아놓고 워드 작업을 하는 이 사람. 자판을 두드리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그쪽 대학과 초등학교에서 이러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실태를 이제 취재하고 와서 이제 쓰려고요. 그의 직업은 신문기자. 언어력이 남다를 것 같은 선입견을 뒤로하고 다중지능 검사를 해봤다. 어떤 주제에 대해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신문기자.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지능과 적성에서 크게 비껴나지 않은 직업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찬영 기자. 자신의 강점 분야인 언어지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직업이기에 그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며 행복인 것이다. 만족합니다. 평상시에 물으면 만족합니다. 어떤 때인데 직업이라는 게 뭐 화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뭐 왜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때문에 뭡니까? 맨 마지막 포인트죠. 바로 공룡 성과에 따라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김상열 씨. 강사라는 직업은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직업이다. 현재 직업 선택이 적합했는지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 운동 지능을 제외하곤 7가지 지능이 고루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직업을 택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성의 소유자이다.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너무 이제 다양한 분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해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한 10개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30대, 40대, 50대 계속 이뤄나갈 거고요. 전반 지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인문, 이공 분야는 가볍게. 가볍게 하시고 컴퓨터 정보통신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는 좀 높아요. 사람을 만나 상담을 하거나 강의할 때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김상열 씨.
직업 선택이 만족스럽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뭐 아버님 뭐 자기 적성에 맞는 일 하니까 뭐 기쁘신 것 같고 아침에 나오실 때도 그런 거 알고 싶고 가끔 놀랄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저 일이 즐겁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잘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들 딸이 말하는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 조성은 씨의 직업은 회계사다. 치밀한 계산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직업. 과연 그는 지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했을까? 지능이나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 선호에 대해서 비전 있는 직업 위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부 때 그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 과목 중에서도 회계학을 좋아해서 그 회계학 과목이 집중적으로 그 시험에 나오는 회계사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회계사에게 필요한 논리수학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높게 측정됐다. 지금 논리수학 적성과 인간 친화 적성이 다른 지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고 특히 대인관계 지능은 고객과 마주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 일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뭐 만족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면 특별히 만족하지 않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철학이 있는 곳에 곧 만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쇼프로 무대를 통해 자주 만나는 무용가 유리. 그녀의 일상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일이다. 춤은 그녀에게 인생이며 평생 직업인 것이다. 이 우정의 무대 갔던 때인가 보다. 예전에. 신랑이 워낙 잘해주니까 또 별로 안 늦네. 난 춤만 추게 하면 안 돼. 87년도. 춤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는 유리. 그녀는 비교적 일찍부터 무용가의 꿈을 키워왔다. 그렇다면 그녀의 꿈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일까? 유리. 지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녀는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이 높게 측정됐다. 딱 정확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었고 제가 뭐 수영, 정구, 육상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운동이나 운동은 제가 다 좋아해서 다 한 번씩 해봤고요. 예술 쪽 뭐 운동하는 거 그런 거는 안 빠지고 동아리 같은 거 다 들어갔었거든요. 뭐 대학교 때 또 무용하면서도 연극도 하고 뮤지컬 쪽. 자신의 강점 지능인 신체 운동 지능을 이용하여 무용가로 성공한 유리. 음악과 무대만 있으면 죽는 그날까지 춤추며 살고 싶다는 그녀. 적성에 잘 맞는 만큼 적어도 일이 싫어 직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은 무대 서고 춤출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후회는 안 해요. 제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좋아서 아주 뭐 어른 돼도 학교에서 너무 미치게 좋아요. 아주 살 것 같아 이런 데 나오면. 오늘 머리가 오토바이 타고 오시네. 이거 많이 자빠지셨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목청도 좋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연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지금은 제가 물리학을 한다고 그러고 입자 물리학을 이제 그쪽을 하게끔 이제 계속 이제 모든 부분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유근이가 또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모로서 어쨌든 나의 행복이 가장 큰 거니까.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또 이런 서양 사회에서는 그 나라의 인구수만큼 독특한 꽃이 피게끔 사람을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만을
그 우대하고 그거 잘하는 사람만이 또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되니까 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색깔의 꽃만 중요시하고 나머지 색깔의 꽃은 필요 없다 하는 나라예요. 그죠? 대한민국 전체를 색깔로 보면 세 가지 색깔만 있는데 이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가 보면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니까 호화찬란하고 수천 수만 가지 꽃이 피어있는 어느 화원이 더 아름답겠어요? 어느 화단이 더 아름답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